여러분, 신문을 보아서 기억이 난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내 제자 김흥준 변호사에게 호텔을 예약하라고 해놨는데 김 변호사 우리 갈 때까지 깜짝 잊어버렸었어요. 도착하니까 좋은 호텔은 사람이 다 꽉꽉 차고 들어갈 수 없고 목조 5층 건물 라마다인이라는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짐을 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집회 가려고 열심히 한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옷 다 정비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글상에 앉아서 마지막 주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집이 부르르 떨어요. 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더라는데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다. 이야, 획기적이다. 그런데 꽝 소리하니 집이 그냥 흔들리냐 아니라 막 엄청나게 흔들려. 내 목이 막 몸도 막. 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지진이구나. 창문을 보니까는 큰 굴뚝이 넘어지고 빌딩이 넘어지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부딪히고 야단인데 아, 우리 건물은 삐걱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목조 건물이니까 그 밑에 쫙쫙 나고 전등불이 떨어지고 침대가 뒤엎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죽음 충만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불 켜서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로 물속으로 뛰으려고 보니까 얼마나 출렁거리던지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세면대 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창문 틀을 잡고 서 있으니까 지진이 좀 잔잔하더라고요. 그 몇 초 동안만 더 흔들렀으면 우리 5층 집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찌나 김 변호사가 고맙던지 세멘트로 지은 고층 빌딩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목조 건물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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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5층 건물에 들어갔지 큰 빌딩에는 20층, 30층에 들어갔으면 나 고스란히 기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에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김 변호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목조 건물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아나왔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우리 하늘이 얼마나 막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 말씀상 하늘이 똑같습니다. 정말 앞을 보면 우리 산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두 거리 같은 우리 자녀, 뒤로 돌아보면 내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내가 예수님이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습니다. 세대도 너무하신다고.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소를 질렀습니다. 정말 그럴 때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섭다고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던 청년이 우리 아내를 보더만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보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저희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수를 마저도 안 들었는데 어떤 기도하는 근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청년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청년이 바람결에 근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문다시 애들 데리고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솔직히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근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건병원에서 1년 반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거를 어떻게 근사님이 기도가 나왔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아 다시 말합니다. 아빠, 기도 한번 받게 해둬라.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거든요.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 집에 방에 우리 아내를 누우라 하더만 눕고 내가 옆에 굴이 앉았습니다. 우리 아내 배꼽이 이만큼 올라온 배꼽에 그 권사님이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며 반석에 물을 나가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1년이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늘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잃을 수가 있느냐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없는 이 신학생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여태까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쇠가 빠지 산다고 남의 그 불의한 재물을 모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기약에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목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십자가를 본다는 건 저한테 특별한 게 아니죠. 손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십자가가 보이거나 또 너무 기가 막히게 기독교인들은 향기가 있어요. 그쪽 속에 영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향기나 그 십자가가 보이면 교회 다녀요?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이상한 게 아니었었어요. 사실상 저는 십자가를 보는 게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왜 특별한 일이 아니었냐면 내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말.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제 심선미 TV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거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이 더군다나 또 직분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그 말부터 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지금도.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신한테 해결을 받지 못하면 저 신한테 해결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면 제가 네가 예수 하기 때문에 네가 집안 그 꼬라지야. 네가 이 신당에 와서 절을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꼬셨어요. 정말로 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얼마나 때려주고 싶었을까. 난 그게 제인지도 몰랐죠.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죄인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장인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난 개수 중에 진짜 개수였던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그 무속 세계로 회심시켰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 중에 이 개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렇게 시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난 정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